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다이렉트 베리에이션, 직접적인 변화라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페이지는 220페이지죠. 222페이지. 자, P가 있고 S가 있습니다. S와 P 간의 관계가 1대 4, 2대 8, 3대 12. 이걸 이제 P2S라고 표현합니다. P2S equal 4 to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S가 1에서 2로 변하면은 P도 8로 변하고 S가 1에서 3으로 변하면은 P도 12로 변하는 거. 이럴 때 S와 P의 관계가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변화율은 어떻게 되죠? 변화율은 항상 이렇게 1분의 4가 되죠. Constant of Variation이 4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P2S는 이렇게 표현되고 S2P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2P는 4분의 1 해서 Constant of Variation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nstant of Vari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가장 심플스트한 폼,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폼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Constant of Var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용어 있죠? 이런 용어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oportion은 S분의 P가 1분의 4라고 한다면 P는 어떻게 되죠? P는 4S가 되죠. 나머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P는 4S가 되고 이때도 P는 4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Formula of the Free Perimeter of Square 정사각형 둘레의 공식이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총합은 어느 한 변의 길이의 4배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왜 공부를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거 다 우리 이전에 다 했던 공부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X가 Y와 같이 Very Directly, Direct Variation이란 말이죠. 이고 X가 1.2일 때 Y는 7.2이다. 그럼 Constant of Variation, 그러니까 Simplest Form이 뭐냐는 거죠. 7.2분의 1.2, 이것을 가장 심플스트하게 만들면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런 테이블이 있다. 있으면은 이때 X와 Y가 서로 간의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의 관계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그죠? 뭔지 여러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 구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는 쉽잖아요. 그죠? 지금 뭐예요? Constant of Variation의 8분의 1이죠? 제일 심플한 게 이거니까 그죠? 8분의 1. 그죠? 그래서 8분의 1 equal Y equal은 8X가 되는 거고 Y분의 X는 8분의 1이고 Y는 8X가 되니까 X가 10일 때 Y는 80이 되고 그리고 Y가 1600일 때 X는 200이 됩니다. 1600일 때 200, 10일 때 8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예를 보니까 치즈 20g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9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레지가 70g의 치즈를 먹었어요. 그러면 칼로리는 얼마나 흡수를 했나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 치즈의 칼로리가 20g당 90칼로리면은 70g이면 몇 칼로리냐 하는 거죠. 그죠? 이게 constant of variation 이잖아요. 20이 70으로 바뀌면 90이 얼마나 바뀌느냐는 거죠. X는 315가 됩니다. 그죠? 자, 연습 문제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